지난주에도 그랬고요. 뭐 폴더블폰 관련 주들 뭐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파인테크닉스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아, 네, 파인테크닉스 이제 Z 플립과 이제 갤럭시 폴드 안에 있는 내장 휜지를 좀 담당하는 회사로 독점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KH 바텍이 외장 휜지를 가지고 있고 내장 휜지는 또 파인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데 시세 분출은 파인테크닉스가 폴더블 관련주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오늘의 테마주로 가져온 이유는 이 산업군 자체가 원래는 테마성 이슈였습니다. 작년에 갤럭시 폴드 첫 출시되고서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시세 분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냥 신기하다 이 정도로 그 핸드폰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. 심지어 또 갤럭시 폴드 2는 또 잘 안 팔렸습니다. 그런데 네.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. 판매량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하지도 못하고 있고요. 네. 거기다 이제 단순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량 자체가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출하량을 늘릴 지금 공장 라인을 증설한다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정도로 판매량이 많이 찍힐 것 같고요. 그 기준은 일단 9월 10일 날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갤럭시 폴드 자체가 산업군이 단발적으로 끝나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로 도약을 하느냐 그 구간이 한 9월 10일 정도에 중국 판매량이 집계되는 순간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고요. 거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증설을 발표해버리면은 이 KH 바텍이나 지금 말씀드린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이제 두 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게 네. 독점 공급이라는 거는 대체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. 즉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의 가이드라인을 통과했다는 거고 그 가이드라인이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이 라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즉 그렇기 때문에 독점으로 이제 유동성을 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. 지금 일단은 올해 700만 대 정도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늘릴 출하량을 거의 1,500만 대까지 두 배 가까이 늘린다고 합니다. 그렇게 두 배 가까이 늘린다고 하면 당연히 파인테크닉스나 KH 바텍 등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출하량이 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눌림목에 잘 잡으면 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딱 지금 갤럭시 폴드가 나오고서 딱 70%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. 이제 최대 100%까지 상승 가능 여력이 충분합니다. 이 부분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9월 10일 전으로 좀 후로 좀 예상이 되고요. 만약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새로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입장이고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도 오늘 좀 고점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제 테마주로서 마무리되나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네. 평균 단가가 좋다면 밑에서 잡으셨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서 더 멀리 보셔도 좋을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